와,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할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그것들이 새롭게 또 발견이 된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길고 짧은 그런 책들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캠프 동안의 아이들이 참 많은 변화를 경험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혀 관심도 없고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책 분야여서 스스로 단한 권의 책도 읽어보지 않았었는데 단편집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처음에는 상당히 읽기 어려워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평소에 전혀 책 읽기 관심도 없고 뭐 분야가 문제가 아니라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고 또잘못 읽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더디니까 더안 읽고 했던 친구인데 이게 독서하면서 선생님 책 읽혀요. 책이 들어와요. 그리고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쇼킹했던, 놀라웠던 부분은 아이들이 오자마자 책을 끄집어내서 조용히 책을 읽기 시작하는 그런 등교하자마자 학교에 오자마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점에서 어느 정도는 퀀텀 점프가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 보면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책을 접하게 되면서 일단은 쉽게 그 책들을 내 눈앞에서 내 책, 내손 안으로 끌고 올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귀한 캠프였다는 생각이 들고. 자, 오늘까지 몇권 읽었나요? 50권 읽었습니다. 50권 읽었습니다. 45권 정도. 60권 읽었습니다. 40권일 거예요. 43권. 117권이요. 70권이요. 104권을 읽었습니다. 63권이요. 75권이요. 160권. 71권이요. 열흘 전에는 이걸 신청할 때 그냥 집에서 할거 없어서 좀 신청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었는데 역사책을 읽었는데 보니까 이 역사책이 다 뭔가 저에게 나중에 도움이 될 그런 거라는 걸 읽으면서 알게 됐고 조선시대의 그런 생각을 좀 가져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뭔가 폭넓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뭔가 제가 그런 생각에 대해서 평소보다 더 커진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인강을 들을 때는 좀 제가 지루해서 좀 들을 때도 좀 딴짓을 하고 집중을 못하고 선생님이랑 할 때도 조금 졸음도 오고 뭔가 제가 자기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처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사를 배울 때 조금 그런 역사나 그런 한국 역사에 대해 호감이 좀안 가고 많이 지루했거든요. 근데 그냥 책을 읽으면서 원래 자신이 아는 문제나 그런 거에 나오면 이 문제가 푸는 게 재밌다고 저도 지금 제가 책을 읽고 나서 그런 문제들이나 그런 게 나왔을 때 뭔가 제가 아는 내용이어서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한두 권 읽고 끝이 아니라 집중한 상태 그대로 쭉 오래 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거 되게 재밌게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일단 눈이 8시 반에 떠지고 그리고 책 읽는 그 따라가면서 읽는 그게 빨라진 것 같고 책 읽고 그 느낌 좀 말할 때마다 바뀌는 게 보여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바뀐. 생각하는 힘이 좀 깊어진 것 같고, 일단 역사를 좀 많이 몰랐어가지고, 역사를 좀 알게 된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읽은 느낌이었는데, 갈수록 이 책을 읽으면서 제 그런 마음이 더 깊어지고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더 읽었습니다. 강의는 들으면 들을수록 듣는 게 힘들어져서 지루한데,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어져요.
얘기를 하거나 뭔가를 나누는 상황이 되면 떠올라요. 책이나 이런 책 문장들이나. 책을 계속 읽는 게 너무 힘들었고 좋았던 거는요,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오기 전에는 책 읽기가 싫었는데 이제 오고 나서는 살짝 그래도 책을 읽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짜릿해요. 아침에 너무 졸려서 간당간당하게 일어날 때가 많았어요. 집중력이 늘었어요. 박완서 작가님이었나? 그분 책 읽었는데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책 읽는 속도도 빨라진 것 같고 책 읽는 습관이 유지돼서 좋은 것 같아요. 책 읽는 게 이전에는 좀 약간 작정하고 읽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냥 읽으라고 하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게 힘들었고 좋은 점은 이제 그냥 모든 면이 너무 좋았어요. 캠프 오기 전에는 집에서 약간 조금 흥분을 했었다면은 요즘은 좀 침착해요. 나중에 이런 기회가 또 온다면 하고 싶네요. 약간 뿌듯해요. 힘든 점은 약간 많은 양의 책을 일정한 시간 안에 읽어야 된다는 점. 제가 인지하지 못할 때 책을 약간 읽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진 거. 선생님들한테는 또 조금 힘들었지만 책을 더 재미있게 효율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요. 뭔가 이주라는 시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엄청 길었지만 뭔가 하고 나니까 꽤 짧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빨리 읽는 법을 배운 점? 하고 좀 힘들었던 점은 좀 빨리 시작한다는 점이 좀 그랬어요. 네, 너무 빨리 아침에 시작했던 거.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게 됐다는 거. 그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좀 책을 빨리 읽게 된 것 같아요. 아니요, 기뻐요. 왜 기뻐요? 이제 책 안 읽어도 돼요. 긴 책, 두꺼운 책도 읽을 수 있어요. 책 읽는 게 힘들었고 간식 받는 게 좋았어요. 뿌듯해요. 셜록 홈즈 책이 너무 두꺼웠고요. 글씨가 너무 빼곡해가지고 힘들었었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좋았어요. 달라진 점은 책을 읽는 법? 우주전쟁이요. 선생님이 추천하신 책에서 아마도 처음으로 다 읽은 걸 거고. 저는 그 가면이란 책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 이유가 그 거기 아저씨가 가면을 쓰고 맨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한테는 다 가면이 있고 그런 게 되게 공감되고 마음이 아팠어요. 보면서 한 권씩 이렇게 읽을 때랑 확실히 약간 시간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읽는 양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만큼 좀 힘들기도 한데 그만큼 보람차기도 하고 읽고 나면서도 지식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타임머신! 왜냐하면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80만 년 뒤로 가서 그 뒤에서 있는 일과 약간 사건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책은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제일 재밌어요. 이유는 약간 그 읽으면 알프스 산이 약간 머릿속에 상상되는 느낌이라서. 나니아 연대기요. 메타포가 보여서요. 예를 들면 사과나무라든지 마지막 전투에서 당나귀가 사자가 죽이고 아슬란 행세하는 거라든지 현실이랑도 좀 비슷하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사건을 쭉 보여주지만 메타포는 현실에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